건강보험 가입하신다고요? 건강보험도 오징어 게임과 똑같습니다. 하나씩 풀어가면은 나중에는 정답이 있으니까요. 정답.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아침에 저 보호망과 함께 아주 활기찬 하루 되시고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 보호망이 보험 비교부터 가입, 나중에 사후 보상 관리까지 초심을 잊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이제 오징어 게임을 아주 재밌게 봤어요. 물론 재밌게 보고 그래서 제가 오징어 게임 이렇게 의상을 산 건 아니지만 제가 보험과 같이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오징어 게임도 보험과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일단은 보험 같은 경우도 실손보험, 그 다음에 암보험, 뇌질환, 심질환, 수술비보험 하나씩 단계마다 가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실손보험 가입할 때는 어떻게 가입하고 또 고지사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암보험 역시 수많은 상품 중에 나에게 맞는 이제 재정사항과 납입기간, 그리고 만기기간, 그리고 병력사항에 대해서,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유사암이나 일반암, 아니면 5대 고액암, 아니면 10대 고액암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씩 게임을 풀듯이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너무 어거지라고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보험가 그리고 오징어 게임가의 어떤 비슷한 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니까 좀 말이 안 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자, 그 또 하나는 뭐냐면 뇌질환과 심질환 역시 요즘에 뇌질환도 각 회사마다 조금씩 틀리지만 특히 심장질환 같은 경우는 각 회사마다 어디는 부정맥이 되고 어디는 뭐 염증계가 되고 어디는 심장판막이 되다 보니까 서로 내용이 틀리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수술비 보험을 가입을 하잖아요. 질병수술비를 가입을 해야 됐지 상해수술비, 종수술비, 아니면 특정 엔드수술비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는지 정말 복잡하실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저 보호망이 나서서 한 방에 딱 해결해 드릴 거고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뭐 실손보험, 3대 진단금, 그리고 수술비 보험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는지 요목조목 제가 가성비 대비 정말 15 한 장 아주 저렴하게 30개 회사 비교를 해서 준비를 해드릴 거예요. 저 보호망만 믿으세요. 자, 그래서 일단은 수술비 보험까지 가입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뭐 상해후장애나 질병후장애 아니면은 뭐 입원일당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뭐 치매보험이나 그 다음에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보험도 오징어 게임처럼 그 순서에 맞게끔 해결 방안이 있으니까 머리를 쥐어짠다고 나오는 건 아니에요. 주변의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 후에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지 한 회사에 소속된 원수사에 소속된 설계사보다는 법인들이 점이죠. 다양하게 취급되는 이제 보험 설계사한테 아무래도 설계를 받으셔서 어찌 보면 여러 개 회사를 취급해서 보험료도 저렴하고 보장료도 좋은 쪽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고요. 가입보다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잊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참조,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 업무 수행 관련 고지사항. 본인은 프라임에셋 보험 대리점 설계사로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 설계사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 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모집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